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왔거든요.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영상들 있으면 좀 달라 했거든. 그래서 받았는데 내가 안 봤어. 같이 볼래? 근데 너네 좀 충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야, 잘하네 공부? 열심히 한 거 보세요 진짜로. 이거 수능 특강 같은데. 너무 불쌍하게 자고 있는데. 야 얘네는 왜 나 이런 거를 다 찍어놨을까? 저 보면 거 진짜. 꿀잠잠. 아 좋긴해 진짜. 아 그리고 제가 항상 진짜 초중고를 지나오면서 항상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2분단은 3명 앉는 자인데 맨 가운데 항상 내 자리였어. 그 교탁 앞에 앉으면은 다리도 쭉 못 펴는 거 아시죠?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서 글 적고 있을 때 너무 다리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쫙 밀어가지고 으쌰! 뭐야? 녹색새가 이거 뭐지? 그래도 너네 학교는 의자 좋아 보인다. 3학년 때 다 갈아줬어. 유리야! 안 좋아! 컨닝을 못해. 펀치. 이거는 졸업식 때예요. 언니 졸업식 때. 진짜 쌍수 전각 후다. 이거는 좀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교무실 앞에서 이 하고 있는데? 진짜 다 자고 있는데 왜 하고 있었지? 그냥 처음에는 애들이 보면서 나를 너무 신기해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. 처음에는 좀 아, 저 새끼 또 이네 이 생각하면서 불만을 표하는 애들이 있어. 근데 그게 한 달만 더 지나잖아? 그러면 아예 무시를 해.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무시를 해. 그래서 더 관심 받고 싶어서. 카르보나라? 이때 카르보나라 졸라 좋아해가지고 이거 내 친구한테 야 오늘 점심 뭐야? 카르보나라. 뭐라고? 김치찌개랑 카르보나라. 카르보나라? 카르보나라? 라고 있는. 그 평인데? 진짜 진심으로. 또 있어요. 거의 고딩 때부터 노출증 환자 아니에요? 이 정도면. 아피아지야. 두둥. 팡 따였냐고요? 아니요. 팡 따는 아니었고. 고1 때 이제 딱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고였잖아요. 근데 선배들이 있었어요. 2학년에서 잘 나가는 선배가 있었겠죠? 근데 그 선배가 갑자기 우리 반에 딱 오더니 여기 양은지라는 애 어딨냐고 그랬는데 근데 그 선배가 내 소문을 듣고 왔었어. 내 소문을 듣고 왔었어. 내가 너무 1학년 중에 졸라 정신 놓고 사는 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1학년 5반에 양씨인 건 알고 있는 거야. 그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왔었지. 아 외모로 1티였냐고? 아니 항상 말하지만 우리 학교는 별명이 있었어. 인형공장이었거든 진짜 진심으로. 그래서 매 연마다 그 남구 일대를 날릴 만한 그런 외모의 언니들 개 많이 들어왔어 진짜.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때부터 끊겼다는 그런 소문이 좀 돌았어. 이쁜 애들은 진짜 많긴 많았었는데 근데 모르겠다 우리 때부터 끊겼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.